방퍼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퍼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퍼방과 잠을 깨고 골프를 깨우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분들에게 소문 빵 내고 멤버십까지 가입하면 방퍼방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퍼방에서는요, 골프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칠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시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스윙을 옥선생이 가르치나? 그러면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멤버십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반쪽 스윙 잘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쪽 스윙. 이 반쪽 스윙 잘하는 방법, 우리 1탄이에요, 1탄. 반쪽 스윙은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딱 180도, 90도, 90도로 쓰면 되는데, 그걸 못 써요. 그래서 그 반쪽 스윙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 백스윙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눈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머, 이거 세트인데 어떡하지? 네, 찍혔어. 진짜 찍혔어. 네. 그런데 반대로 백스윙은 작고 앞에만 요란하게 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나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쪽 스윙의 기준은 지금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강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맛만 보시라는 거예요. 공이 있죠? 나는 백스윙이 완전히 커요. 그러면 공만 치면 되는 겁니다. 공까지만 스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백스윙을 들었더니 옥선생처럼 스윙이 백스윙이 너무 작아요. 이런 분들은 피니시까지 가야 반쪽 스윙을 완벽하게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 방퍼방, 방퍼방 시리즈로 안 하는 게 목표인데 내일까지 이어질 건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백스윙은 큰데 그 다음은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딱히 뭐 몸이 유연하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백스윙을 더 열심히 드세요. 더 열심히 들고 스윙의 끝이 피니쉬가 아니라 공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섰으면 스윙 보면 마음대로 하세요. 공 가운데 두든 뭐다 두든 가서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쩍 들어서 쿵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공을 칠 때 임팩트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지 왜 이쪽으로 가? 아, 100m 달리기 하나 어떻게 서? 못 써요. 100m 통과하잖아요. 계속 뛰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번쩍 들어서 스윙을 내 마음대로 하건 간에 일단은 높게 눈 커지게 이렇게 쳤어요. 쳤더니 눈 커지고 막 백스윙은 컸는데 여기에서 공이 맞았잖아요. 맞았으면 거기까지만 스윙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스윙이 그럼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스윙이 예쁘고 안 예쁘고는 이 반쪽 스윙에서 일단 스윙을 끝내놓고 밉게 보이는 스윙 이러면 그냥 뭐 미운 거고 이러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놓고 번쩍 해놓고 쳤죠? 그 다음에 내가 피니쉬를 딱 이쁘게 가져가면 남들이 볼 땐 이쁜 스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쁘게 보이는 스윙은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이쁘게 보이는 방법에서 제가 나중에 그 피니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딱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뭐 옥스윙은 오른쪽이지만 그런 거 빼고 여러분들은 뭐 컨벤셔널도 있잖아. 공 가운데 센터 오른쪽에서 여기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구간. 여기는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속도에 의해서 가는 거. 딱 가놓고 그냥 번쩍 들어도 되고 뒤로 번쩍 돌려도 되고 일단 번쩍 쿵 해서 멈추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안정되게 공을 칠 수 있어요. 제가 드라이버 보여드릴까요? 이거님 7번 아이언이었거든요. 드라이버도 제가 평균 한 240에서 50m 정도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필드에 나가면 한 200에서 50에서 60 정도 치는데 보세요. 번쩍 쿵. 저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피니쉬를 막 멋있게 하고 막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여기 또 멈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공까지만 한 거예요. 왜? 아유, 유연성이 안 돼. 여기서 이거 치고 막 내려와서 막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아우, 힘들어. 자, 그래서 그냥 반쪽만 하자. 번쩍 쿵. 아유,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뭐 치고 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치는 타이밍에 신경을 써서 딱 마무리를 하면 훨씬 더 쉬운 스윙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 백스윙에 자신 있는 사람들, 백스윙 크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셨죠? 그래서 반쪽 스윙 연습을 먼저 해서 정말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부방이었습니다.